팩트 위주로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그 돈 제대로 쓰였느냐, 해외 출장 비용까지 성남 FC 비용으로 가는 겁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이 성남 FC를 이용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직접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난 정치인이다. 당연히 정치적 이득을 고려한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다. 예, 그럼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성남 FC 문제는 앞서도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좀 다른 시각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간단히 정리해서 팩트 위주로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소장에 보면은 성남시가 성남 FC를 인수하면서 운영 자금으로 연간 한 150억 정도를 이렇게 모금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시 예산 70억. 기업 자금 50억, 일반 공모 30억인데 일반 공모에서 그냥 8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업들부터 적극적으로 좀 이게 저 운영 자금을 유치하자, 후원금을 유치하자 이렇게 해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후원이 아닌 성남시로부터 각종 사업이나 건축 등의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현안을 가진 기업을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운영 자금을 제공받는 방법을 모색하게 이르렀다. 이게 이제 검찰 공소장에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그돈 제대로 쓰였느냐, 앞서 언급하다 말았습니다만은 이게 저 성과급으로 후원금 모집에 공로가 있었다는 성과급으로 3명한테 거의 뭐 1억씩 가까운 돈을 줬습니다만은 다 전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이제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성남FC와 전혀 관계도 없는 성남시 정책실장 정진상 씨로 하여금 성남FC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협의하라 이렇게 지시를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출장 비용까지 성남FC 비용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적절한 집행인가 이렇게 지적을 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가장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이 성남FC를 이용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직접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난 정치인이다. 당연히 정치적 이득을 고려한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다.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예, 자,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이제 제가 모두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정치와 스포츠가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특정인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해를 위해서 이용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대한체육회가 정말 운동과 묵묵히 하는 선수들의 좀 방패막이 보호막이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회장님?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 IOC 헌장에도 정치적인 부분으로부터는 독립을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IOC 올림픽 현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스포츠 조직들은 정치적 중립을 취한다. 스포츠 선수의 정치적, 상업적 남용을 반대한다. 이거는 올림픽 현장입니다만 다 그대로 체육계 적용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지자체 운동부 또 민간기업의 운동부까지 이렇게 간이 하는 데는 그래도 최대한의 좀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좀 당부를 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딴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그 진로지원센터가 있죠? 네, 있습니다. 진로지원센터의 예산이 2017년 대비해가지고 올해는 한 16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산은 증가하는데 실제로 진로지원을 받은 그리고 이게 성과 사례는 갈수록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취업 진로를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장과 또 당사자들 간에 괴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제일 지금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예. 생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업, 취업이 정말 중요한데 현재 지금 대한체육회 진로지원센터의 구성이나 역량이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왜 대한체육회는 진짜 해야 될 일이 은퇴 후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